삼척 번개시장 일요일의 아침. 내일은 삼척역 바다. 물론 가마솥이 저 여한에 여기 조금 2만원 팔고. 안녕하세요. 네, 뭐 찾으세요? 보고 있어요. 네. 오징어가 오늘은 잘해. 몇 마리? 세 마리 만원이에요. 세 마리? 세 마리에 만원짜리 오징어. 어, 큰 것도 있네. 하늘빛입니다. 하늘빛. 자, 원장님 하늘씨는 만원씨. 내가 원장님. 오징어 세상. 안녕하세요. 오징어 세상입니다. 안하고 가오리, 그거 우럭, 도다리, 광어, 문어. 오징어 세상 바쁘십니다. 네. 이건 뭐야? 아지미. 참가다미? 아니, 아구다리. 아구다리? 네. 이야. 요즘은 어떻게 지냈어요? 맛있겠네, 이거. 뭐 맨날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엄마는 내가 맨날 만나잖아. 통이에서, 북평에서. 통리에서 그냥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번개는 한 달에 한 번 오나, 내가? 조회수 많이 늘었어요. 뭐, 그냥 뭐 그저 그래. 아, 꾸준히 해야지.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막내 아들이 신경 보기 좋네. 아유, 웬 또 방울이야, 또. 그, 여기 오른손에 쥐 안 나요? 어, 아직은 멀쩡하네. 칼질만 해, 여기가 쥐가 난다대. 북평장 같은 아줌마가. 어. 아따고, 방울 초보도 맛있네. 달달하고. 오늘은 이번 세 마리 몇 마리 이거? 자, 많이 빠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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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번개에서 보네. 맞지요? 맞네, 아시네. 잘 아시네. 청어. 대형이네. 같이 가세요. 많이 파시고. 대형수산 까다미 오징어가 완전 산더미네. 오징어 내구도 좋고. 상제네 오징어도 아마 한 사발에 이렇고. 지하수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네, 그죠? 그리고 보니까 닮으셨네. 네. 그죠? 어머니. 엄마를 많이 닮았네. 네. 큰아들이시오? 번개수산. 우리 청어가 많아. 우리 그때 중년 중에서 대구 까자미.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 오늘 이제 번개 시장 일요일이라. 여기는 커피집 앞에. 농산물. 어, 이쪽에도 막 번졌네. 고독? 고독?
여기 와 있어요? 아, 저쪽에 없더라고 그래서 일로 와 있구나. 이야. 나 그래서 웬 이게 저기 뭐 새로운 집이 왔나 했더니 새로운 집이 아니었네. 뭐 아침부터 들이대 이거? 못생겨가지고. 맛있는 올해 수박이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원래 그런가요? 싼 거지 이거 만 원이면. 싼 거야? 흑자도 이거 이렇게 만 원씩 파는 거예요? 이 집에 자두나무가 있나 봐요. 와, 많이 따왔네. 맛있지, 그래도. 싱싱하지. 많이 파서. 백고자가 여기 나와 있어. 제 거예요. 파시는 게 아니고? 날씨 더우면 쓴다. 어, 해가 나오는데요. 와, 후박 참 잘 됐네. 천 원. 한 개? 네. 아, 우리 집 밭에 있어. 아이고, 옥수수 많이 따오셨네. 맛있는. 자두 아니에요? 그거 무슨 자두예요? 마늘. 맛있어요. 이거는 저희 뭐야, 색깔이. 쫄깃한 순대 한 접시 5,000원. 안녕하세요. 그래도 목소리 듣고 팍 알아보시네. 네? 목소리가 그렇게 딱. 옥수수도 좋고요. 사장님, 옥수수 맛도. 아유, 뭐 대박 터져버렸네. 아, 이제 됐어. 이걸 언제 먹으라 그래 이걸. 야, 뭐 들이대가 왜 이렇게 많아? 특. 이게 어디 거야 이거? 어디? 어디 옥수, 어디 옥수수야? 강원도 옥수수. 이거는 정선에서 땄어. 정선에서? 네. 정선에서 땄어. 이거는 감자 송편. 무슨 송편? 호박으로 됐는 거. 그러니까 색깔 좋네 이거. 네. 예쁘지요? 그래, 이거 얼마짜리 이거? 네? 얼마짜리? 1에 갖고 5,000원. 감자요? 감자에 호박 넣었어. 감자에 호박이죠? 색깔 입히는. 네. 감자에 호박이었어. 아유, 이쁘기도 하고 맛있겠네. 네. 하나 줘볼까? 아유. 잠깐만 기다려. 상품 개발을 잘하시네. 네? 응? 내가 그렇게 이렇게 잘해놓으면 옆에서 저거 하잖아. 따라해? 따라해. 경쟁이 붙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사과가 되니까 안 되지. 이 옥수수 맛있네. 맛있죠? 뭐 옥수수 찌개야 뭐 떡 만들랴. 어, 이게 진짜 맛있네. 이게 원래 감자떡인데 거기에 호박을 싹 입히니까 색깔도 좋고. 안에는 안고 녹두. 녹두야 이거? 이야.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개 해서 5천 양입니다. 경계시장. 요거 먹으면 아침에 기분 좋아지겠다. 식사 대박나시고. 정어, 막회, 새꼬치, 참가자미, 살 있고 없고, 은숙이네. 요거 확인하고 가세요. 은숙이네. 많이 파시고, 대박나세요. 영대네. 혼자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 나오셨어요? 식사하시러. 이야, 소라 좋다. 살아있네 요거. 아우, 가격 표시 잘 해놨네 이거.
요로 해놓으면 딱 그냥 알아서 사가잖아. 영대는입니다. 여기는 방앗간치 청어회. 청어회 드려요? 물어봤습니다. 꽃님이네. 다 해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뭘 썰어요? 참가자미. 다 해물 많이 파시고. 꽃님이네.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꽃님이 집에는 세일이요. 몇 마리야 그거? 꽃님이네. 아, 여기 경주네구나. 오인수 경주네입니다. 아, 몰라보겠네. 예? 모자 벗고 마스크 벗으니까 몰라보시겠어? 아, 예. 아이고야. 누구세요? 멋있게 멋쟁이네. 그리고 있으면 몰라보겠어. 새신랑인데요. 네,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잘 지냈습니까? 네. 아니, 요새 더운데 아주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야 뭐 늘 여기저기 동네 막내. 고기 오늘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얼음이 금방금방 녹아가지고. 여기는 고기를 어디서 가져오셔? 여기 5분이야? 아니면 3척이야? 3척에서 왔거든. 3척. 5분 내에서 안 가져오시고? 5분 내에서도 오고. 어, 양쪽에 다 오시구나. 오늘 비가 살짝 새벽에 왔다 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조금 누가가 그러니까 날씨가 더 더운 건지. 그래도 요건 아직 있네. 이 직접 사장님 그리신 거 아니야, 이거? 그린 거야, 판박이 한 거야, 이거. 그림 솜씨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살짝 그림을 살짝 올려놨죠. 원래 그림에 조예가 깊으시네. 아, 그렇지. 그리고 조금. 지금도 하세요? 안 해요. 왕년에? 아, 그전에. 그전에. 취미 삼아서. 오. 취미는 정도는 치고는 아주 고수네, 고수. 이게 몇 살 때예요, 이거? 모습이. 이게 한 50 초반? 지금이 더 젊어. 근데 지금 이게 다 벗어져 끼고 보니까 내 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네. 감사합니다. 내 동적이하고. 아, 아무튼 많이 파시고. 어머나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남양집. 고마운 사람이 왔어요. 고맙기는 뭐 여기 처음 팔아서 벌써? 아, 네. 왕판이야? 네. 이야, 대박이다. 뭐노? 엄마야. 아, 저 골뱅이가 뭐. 대박 났네. 그래야지 뭐, 날이면 날마다. 박 터져야지. 맞아요. 비가 왔지, 새벽에. 비. 예. 이게 요즘 나와요, 이거 많이? 도루묵이 나왔어요. 도루묵. 도루묵 귀한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부터 하는데 귀한 거 많이 나와? 어, 지금부터 하니까 귀해. 귀해 좋아.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안 되고. 어, 이 아들이 또 뭐 차린지 아나? 뭐 사고 쳤어 또? 대박 쳤어? 자, 누구나 홀딱 반한다. 누구나 홀딱 반한다. 홀딱 반한다? 어, 누구나 홀딱 반한다? 어, 옆집에다가? 누구나 홀딱 반한다. 인생극장 옆에? 아니야, 교정이. 2호점이요? 치킨집 같아. 두 개 더 생겼네, 완전. 교동 어디에요? 장미시우 옆에. 장미시우? 성미 아파트. 아, 거기에. 부산 2부 앞에 봐. 어우, 대박이네. 어. 자리 좋네, 그럼. 자리 좋아. 어. 또 이쪽은 접고. 같이 하고. 손님. 안녕하세요. 만원이만원이에요. 상어 뭐라고? 3만원. 상어. 그러니까 누구나 불닭 반한다. 어, 그 저기 그 치킨 전문? 아, 예. 5분에 만원입니다. 어, 여기 사장님이
아드님이 또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누구나 홀딱 반한다? 아, 네.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프랜차이즈. 아. 꽤 편하지. 잘 돼요? 얼마 됐어요? 지난달 26일 날 오픈해가지고. 어우,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시고. 이게 만 원인가요? 네. 거기는 너무 그 신축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잘 됐네. 또 장사 수단이 뭐예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잘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찬스가 와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파이팅! 대박! 고맙습니다. 그 저희 뭐야, 위에 올라간 땅인 건 방학 아닌가? 방학 때 여기 와서 얼굴 좀 보여달라 그래. 그래 가끔 얼굴 좀 보지. 아무튼 드세요. 치킨도 대박 나시고 고깃집 다 하네. 고깃집 다 해. 바다가 왜 육고기. 아들이 어머니 선택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이네. 왜냐면요 대박이야. 5분에 안 튀기니까. 그렇지. 5분에 튀기니까. 그러니까. 그 한번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야 씨. 소문 좀 내게. 왔다 이러면. 왜냐면은 아주 가지수가 여러 가지라. 그 시유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네, 바로 옆에. 아직까지도 뭐 그 오픈했는 부분 중에 다 나와있죠. 아무튼 대박 났어요. 분장해도 정신 없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 삐셨네. 정산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아이고 형님 모자 벗고 머스크 벗으면 멋쟁이시네. 아이, 뭐, 뭐 먹고 싶어? 아야 많이 먹었어. 좀 세 얘 뭐야 이거? 5분 있고요? 아, 가자미 되고. 왜? 옆집이 너무 멋지지? 우리 서방은 원래 멋져 이거. 이런 씨. 원래 멋쟁이야. 그러니 살지, 아이고. 아, 그렇지. 근데 고급한 시에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 맞아. 맞지요? 얘가 지금 나올 철인가? 나올 철인데 오래 그래 안 나오잖아. 나올 철인데 왜 이렇게 자라? 그것도 돈 15만원짜리잖아. 진짜 그렇더라. 지난번에 보니까 맞지요? 엄청 귀한님이야. 귀한님. 귀한님 맞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몸은 작아도 몸값은 아주 기가 막히네. 어제 저기 어디에 무코 고야티니 곰치가 좀 많이 나왔던데. 무코 맞아. 단가 세더라고. 한 7천원 세더라고. 아무래도 어획량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렇지. 많을 때는 싸고 언제 한 번에 한 박스에 한 3만원까지 나갔어. 근데 마스크 벗고 탁 하니까 탁 얼굴도 확 색이 좋네. 뭘 먹고 싶나 모르겠다. 어? 뭘 먹고 싶으면 뭐 아침부터 뭐. 아이도 가셔. 서울 닭집입니다. 건강하셨어요? 뭐야 씨. 해병이야? 귀신 잡는 해병이야? 아 형이 해병이 아니더라. 이 냉장고 덕을 많이 보시네. 어? 그죠?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이 냉장고가 있으니까 일단 깔끔하고 파리 안 붙잖아. 장점이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어디 뭐 불편하신 데는 없어? 예. 그렇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시 그렇게 팔아. 이래봬도 8학년 2반입니다.
사람이 이 말인지 나보다 더 젊으면 되겠어요. 어? 너무 젊은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역시 덕수물이네, 덕수물. 비가 왔다가 이제 싹 지나가 버렸네. 김치집입니다. 김치. 물김치도 나와 있고 시원하게 해 줘요. 안녕하세요. 예, 파슴말이에요. 오징어. 알다시피. 반갑습니다. 번개에서 오래간만에 보네요. 북평두부입니다. 따끈따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못난이 호떡이 많네. 오랜만이에요. 못난이 호떡. 오랜만 아니네. 그렇지. 저때 땡겨, 땡겨서 왔지. 어.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이제 여름이어서 호떡인데, 가끔은 가을에 만나야죠. 아, 여름에 쉬고.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와서 옥수수찌개 바쁘시네. 네, 예, 바빠요. 이거 여기서 농사 지신 거야? 아니면은 우리 궁천에서 농사 짓는. 궁천. 예. 오. 궁천 그 선흥 마을. 어유, 탱글탱글 잘 됐네. 잘 됐어요. 단단하고. 이게 몇 개 얼마? 네 개 얼마. 이거 상당히 좋은데. 네. 아리. 진짜 좋아. 올해는 그런 가뭄이 심했는데도 잘 됐더라고. 이게 잘 된 집은 아주 잘 되고. 안 된 집은 안 됐어. 안 된 집은 또 안 됐더라고.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배 터져. 배불러서 못 먹어. 그거를 넣어야지 체감이 돼요. 아. 차고 김밥 싸는 것 좀 보자. 네 일곱 가지요? 예. 이야, 굵다, 굵어, 진짜. 왕김밥. 어우. 아, 이름하여 왕김밥이요? 어딨어? 제목. 아니, 아직 저거 붙여야 돼요. 그냥 김밥 써놨네. 왕김밥 얼마에 한 줄에? 3,000원이요. 저 왕자를 가운데 쓰면 되겠다. 그거 붙여야지. 못난이 호떡집에 여름철에는 호떡을 안 하시고 김밥을 옥수수를 주로 합니다. 참고들 하세요. 얼굴이 맛있네. 물 변해. 어? 내가 이제 성형수술 하고 왔거든. 젊으셨겠나? 뭔 소리여 이거. 오늘 이거 말랐나 말라지면 이렇게 묻혀. 아니야, 먹을 때 너무 고우니까 잘 안 먹으니까 계속 끓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그거다 이제 깨서 이거 싹 뿌려주고. 한 줄씩 여기 있네. 닦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애비 먹을 거라서. 아, 진정 말씀하시지. 네? 왜? 아, 애들 먹을 거는 얇게 썰어요. 아, 이 정도는 먹어요. 괜찮아요? 네. 5학년이라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무튼 대박 나시기. 예, 감사합니다. 배추도 나와 있네. 번개 시장입니다. 삼척교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한 번개 시장 삼척역 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삼척 포항간 고속철도 구간이죠.